뭐야 이거? 야, 뭐 연애 중이야? 아, 이게 원래 머리였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연애 좀 민감해서 죄송합니다. 네, 단서 한번 네, 볼수 있을까요? 아, 춤독서실에 참여해주신 EM8승명 어서 오십시오. 춤독서실 총무 김민우입니다. 지금부터 춤독서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TV씨? 네,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본인 6세 시절 교재 갖고 오지 마시고요. 대학 교재 보여주세요. 토플 스피킹 베이지? 대학원은 외국 대학원 준비하는구나. 새빨간 거짓말 잘 봤습니다. 네, 뚱랄로 씨 어떤 교재 준비 중이죠? 학생회 회의 때 첩자가 있냐? 이거 왜 안경을 쓰고 회의를 참여하냐? 이게 비밀 조직이야? 카톡 회의? 카톡으로 회의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늘이 독서실에서 재능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야, 이거는 제목은 햄최 몇인가요? 토마토가 저 정도 준비되면 햄버거 최소 지금 한 15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라이스로 가면은, 그치? 네, 알겠습니다. 뭐야? 컨셉 이상하다. 어?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요. 자, 손예비 씨 그만 웃고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야, 밥이라는 교재도 있었어? 유형서라서? 공부 좀 해라 좀 제발. 어? 봐봐. 야, 언니 오빠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 얘가. 그치? 그리고 마스크 두개낀거 봐봐. 절대 코로나 걸릴 위험이 없어. 이거 봐. 마스크, 더블 마스크. 누구보다도 어떤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언니 오빠보다 크게 이 순응하는 이 모습. 네, 송사연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중3이네. 중3. 그니까 지금 중2고 예비 중3 느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하다가 이제 흔히 하는 딴짓 탑5 안에 들긴 하는데. 이미 저 그다음 잠옷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거부터. 기본적으로 무슨 잠옷을 입고 공부를 하냐. 어? 현빈이 맞나? 아, 현빈이야, 얘? 양윤모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어? 어? 안경 껴서 그런가? 나왜못 알아보겠지? 야, 뒤에, 야, 야, 뭐야, 너 선생님이야? 야, 이거 빨리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려. 야, 공부해라. 야, 봐봐. 야, 중독서실 공부 안 한다는 여론. 이 친구가 다 부셔주려고, 그치? 안경은 너무 좀 호캉스긴 한데, 너무 송민호야. 안경이 너무 송민호인데, 나머지는 좀 패션적으로 만족스럽긴 해요. 잠깐만요. 아까 조현빈 있었잖아. 진짜 조현빈이야? 본인 이름 조현빈입니까? 공부 보면 남이 이거 쉽지 않다. 야, 현빈 친구. 현빈이가 보면 안 좋아한다. 어이, 오랜만인데? 이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왔습니까? 조졌어요.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엄마! 대학 붙고 염색한 거예요? 어? 아니, 진짜? 아니, 썸네일에도 있어. 좋습니다. 우리 엄마 같냐? 얘 뭐냐, 이거? 우리 엄마 세수할 때딱저 머리인데. 저거. 수건. 모자 쓰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오늘 머리 잘랐는데 잘못 잘랐든가, 진짜 오늘 머리 안 감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얘. 강태경 맞지? 응. 정확하다니까 여러분들, 전 정확해요. 아, 심정민 씨 클럽 가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끄세요 빨리. 이런 효과를 어디서 넣은 거냐 애들은 진짜. 현빈 오빠 또 뵙. 양윤모 너가 봤을 때 현빈이야? 진짜?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또 얘가 또 개인적으로 팬이니까 모를 수가 없거든. 아니, 강백 공부 어지럽다. 이거 주차장에서 잘못하다 뺑밀어 날아가거든? 들어가라. 이거 엄마 들어오래, 이제. 어지럽다, 어지럽다, 애들. 자매 방해 공부법이라고. 앞쪽 친구의 집중력 테스트라서. 이 공부법 나쁘지 않은데, 뒤에 친구 성적이 좀 많이 파멸. 알았어. 그러니까 종종 보러 올 테니까 끝까지. 아, 바이러스 올맞다, 이거. 아, 나타났다. 이거 뭐냐, 이거 또. 바이러스가 올맞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주현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아직은 공부로서 좀 기회가 있지 않냐? 이거 왜 지금 벌써부터 로또로 좀 가야 돼? 아니라고 보는데. 공부와의 빠른 손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4D 공부법은 이게 아직 개발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 중인데 4D 공부법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그만해. 어? 지은 씨, 풀면 오수한 책이 뭐죠? 이거 어그로 그만 끌어요. 까꿍.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당신이 올린 거였어요? 형님! 나 여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진짜. 역시 여자가 아니었네. 어, 미래 서장훈 레전드네? 야, 축구로 전향한 거 같은데? 농구에 재능이 없음을 15분 만에 깨닫고, 야. 어, 공부하지, 안 되겠다. 고대 추합한 정시, 고대 벌써 났어? 오! 아, 고대 텐션은 맞네. 부끄러운 후배가 또 들어와. 아, 고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야, 이러다 대자본 한다, 너는. 넘어가겠습니다. What's in my backpack 해드린다고? 자, 희우씨. 자, 빨리 공개해주세요. 가방은 뭐, 청담동 갔다 왔어? 뭐 들어있어? 자, 제 가방 속에는요. 훔치려고 네 마음. 어, 그래. 어, 그거. 어머! 구찌시계야! 네, 송주씨 어떤 고양이 준비했죠? 야, 고양이 하고 있으면 공부 안 돼! 어, 비더 퍼스트. 제2의 조현빈 첫 자세거든? 너무 조현빈 꿈나무가 좀 많은데? 네, 우성아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오, 형님, 아, 뭐야. 이제, 얘 더 나이 많은 거야, 더? 아, 너 어린 줄 알았어? 그래서 꿈나무라 했는데, 오. 아, 동안인데? 우성아, 어, 치고 올라오는데? 교재 하나로, 어, 매력이. 김미영 팀장 공법 있었어? 이게 되나, 얘들아? 세무사 준비하나? 김강은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봐봐, 세무사 맞췄지! 레전드 왁서 맞췄어, 심지어. 야, 맞췄지. 김미영 팀장 맞췄어, 레전드야. 야, 얘들, 마스크 썼을 때 약간 박보검인데? 장발에서 다시 짧게 어떤 게 준비하셨죠? 야, 뭐야 이거! 야, 뭐 연애 중이야? 어? 동생? 아, 이게 원래 머리였다고? 죄송합니다. 심경 변화 공부법. 오, 오케이. 아, 그래. 뭐 혹시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있어요? 그래, 야, 그래. 오, 제가 이거 연애 좀 민감해서 죄송합니다. 어, 준항님 음소거 해지 요청 한번 해볼게요. 준항씨? 들려요? 그 기타 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오, 3년?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대중적인 곡 있어요? 랄로 뭔가 했더니 씨 에어맨. 어, 알겠습니다. 네, 준항씨! 네. 몇 살이에요? 저 고2. 뭐 기타는 취미인가요? 어, 저 밴드부 하고 있어요. 아, 밴드, 고등학교 밴드부? 네. 코로나 공연 잘 못하겠네. 공연은 했어요. 아, 이미 했어요? 네. 오, 원하는 학과는 어떻게 돼요? 수학교육과 가고 싶긴 한데. 어, 수교과? 어,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근데 준독설 참여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잠깐. 네, 민영씨? 그 리코더 연주 그 잠깐 가능해요?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아, 준식 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야, 좀 얘들아. 아니, 언니 표정이 레전드네 얘네. 아, 얘네 이렇게 남는 게 더 웃길 것 같아. 야, 이거 하지 마, 좀. 아, 내 절이야. 아, 근데 잼미들이. 아, 센스. 아, 그래, 알았어. 야, 그래, 애들이. 어? 야, 음악까지. 아, 잠깐만, 얘도 심하다. 너 음성 해제 요청. 아, 단수 한 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아. 반칙이지, 솔직히. 단속까지 하면. 네, 조현빈 씨. 준동서 씨 나오고 좀 변화가 있나요? 학교에서 많이 놀려요. 어, 뭐라고요? 지나가다 와, 강단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준동서 씨 그렇게 놀림받아 나오는 이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우리 오늘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